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2017년도에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인사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회개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회개. 회개란 단어가 요즘 표현으로 대세입니다. 각 나라와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도를 빛낼 라이프스타일의 키워드로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덴마크어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단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문화를 모르면은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단순한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덴마크의 회개라는 말입니다. 요즘 책에서 그래서 제목도 회개 라이프, 회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보통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는 덴마크의 생활 양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레네 리달이라는 사람이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 각국의 나라를 다 조사했을 때 항상 행복도가 1위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일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이 계속해서 1위인데 작년에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을까를 조사했더니 덴마크였습니다. 왜 덴마크가 그랬을까? 어떤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 그것보다 더 좋은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한데 복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회개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내면의 행복의 원천을 찾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 회개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앞으로 회개란 단어가 요즘 웰빙이나 이런 단어들처럼 이제 더 점점 보편화돼서 쓰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라이프 트렌드 2017이라는 책에서 2017년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트렌드가 있을 것인가를 하는 데서 중요하게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킨포크, 미니멀 라이프에 이어 이제 휘계다. 이들 모두 삶의 방식에 대한 트렌드다. 한때 한국인은 웰빙, 로아스, 힐링이란 트렌드 코드에 주목했다. 여전히 유효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들 트렌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따지며 잘 살자를 지향했다면 킴포크,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휘게는 가족, 친구와 함께 일상을 즐겁게 살자를 지향한다. 앞으로 트렌드가 휘게가 될 것이라는 거죠. 휘게는 더 쉽게 좀 설명하자면 찬 잔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그 자체를 즐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친구들과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같이 담소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또 같이 있을 때 보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또 즐기고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요, 저는 회개란 단어를 어느 한 단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이런 회개란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회개는 사소한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 회개란 단어는 사소한 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원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 자체를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을 볼까요?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찬양하라,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소한 것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매일 매주일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 어느 때 감사? 범사에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똑같이 범사죠. 모든 일이죠.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항상,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요. 판토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래 성경이 쓰여진 신약성경은 구약성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원어가 판토테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에 끊임없이. 언제나 모든 것에 혹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을 보시면 다시 범사의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예요? 언제나 모든 것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구석구석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에 대한 개념은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감사를 유보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거 성공하면, 내가 거기 합격하면, 내가 1등이 되면, 내가 더 소유하면, 그래, 감사해야지. 우리는 감사를 유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유보하지 말고 또 어떤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구석구석에서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또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사소한 일에 그리고 구석구석에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봤는가? 아니요. 우리 감사를 할 때 사소한 것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해요. 차 한 잔을 먹으면서 그 감사할 수 있었는가 내가.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아, 오늘 차 그냥 뭐 아,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서 내가 거기는 카페인이 들어가면 좀 뭐 좋아지겠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팩트에 그냥 내가 열중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회개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적인 삶인데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구석구석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분하고 이분이 UC 데이비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리고 마이클 맥클로프 이분은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두 분이 같이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실험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A 얘기는 어떻게 재현하냐면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게 했어요. 가다가 차를 운전하는데 막 옆에서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끼어드는 거 있으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집중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 잘 때도 안 좋은 일 오늘 뭐가 있었는가, 야 그 나를 화나게 했다, 그걸 자꾸 생각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 사소한 일도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로 매일매일을 의식적으로 감사를 나는 가슴에 담고, 그리고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감사와 고마움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적인 팩트에 그냥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마시니까 마시는 거예요. 일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만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팩트. 자, 그 A, B, C 그룹. A, B, C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더 제일 행복했을까요? 어느 그룹?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어느 그룹이죠? 당연히 B 그룹이죠.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아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로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제가 보니까요, 감사가 있으면은요, 저 자신도 느끼는 거면 또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또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자꾸 열정이 꺾여버립니다. 그 식어져 버려요. 마음이 차가워져 버려요. 감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지금 연구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막 화나면 그냥 잘 운동 못 하겠는데, 근데 마음이 감사하면 아, 또 그래 운동해야지, 그렇죠? 내가 규칙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감사할 때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화가 날 때는 내가 의도 안 했지만 찡그러지거든요, 그렇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게 바로 다 성경적인 결론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회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 속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 보세요, 세상은요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의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그래야지 네가, 이것이 또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고 적자 생존의 원리인 거예요.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림을 크게 그려보시겠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원수를 갚는 인생을 산다고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는 쾌감으로 인생을 산다고요?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이 분노하게 되죠. 그렇죠? 늘 언제나 내 생각이 어둡습니다. 좋아요.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내가 원수 갚는 일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내 인생의 그 아까운 것들을 다 허비를 합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은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이것을 가질 때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나도 이거 주세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내가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세상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갚는 일에 나는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요. 이것은 성경이 계속 보면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고 명령입니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인생이 될 것,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사실 결론도 알아요. 감사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나에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네가 감사, 웃기지 마. 이거 분노해야지, 화내야지. 자꾸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큰 것 때문에 감사,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작고 사소한 구석구석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소한 것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딱 보는데 앞에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손이 보이는데 야, 손가락이 10개예요 제가. 이 한 번도 손가락이 10개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감사. 여러분, 손가락 10개라는 거 감사해 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 1,000명에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 없어요. 나중에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아, 10개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거지. 그때 감사하지. 그렇죠? 여러분, 엄지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이거 집지도 못하고요. 젓가락 집어도 얼마나. 사실은 이거 자체가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근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보던가 손톱도 10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봐도 손톱도 10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완전히 차가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폐차가 아니라 이거는 다 날아갔는데 안전벨트 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전벨트를 매도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차가 그랬는데 완전히 거의 다친 데가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 그렇게 안 다치고 했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큰 감사는 뭔지 아세요? 그 사고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 사소한 것을 누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휘계라는 것이 친구하고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서도 같이 마음이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따져봤더니요, 너무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빠지지? 맨날 샴푸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요, 사실은요, 머리를 많이 좀 써야 되고, 막 신경 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빠질 수밖에 없는 제 이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계속 제가 묵상한 건 제가 머리가 이 정도 유지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하나님,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쓰였는데, 하나님, 이 정도 유지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작은 것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커피가 얼마나 좋은 커피인지 아시죠? 정말 이거는 아메리카 한 잔을 팔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아주 원두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야, 이런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요,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때 감사할 거라고 감사를 유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매일 삶 가운데 회개의 삶, 사소한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렇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가만히 보세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애를 썼어요.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그것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 이렇게 보니까 끄떡이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큰 틀로, 인생은 큰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큰 틀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이것은 큰 틀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것이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나 좀 이해해줘. 여러분, 이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사람보다 내가 이해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더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나를 위로해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나를 위로해줘. 그런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멋지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아니, 그렇게 작은 것에도,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를 유보하지 말고
어떤 큰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감사는 지금 해야 된다. 근데 그 지금 하는 것, 사소한 것, 아니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때나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감사,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활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열정이 있죠. 감사는 능력, 감사는 평화,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어느 때나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활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열정이 있죠. 감사는 능력, 감사는 평화,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평화,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림자 노동은 이반 일리치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림자 노동. 그림자 노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출근을 하잖아요. 일을 나가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하고 막히는 데서 막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근데 그 출근하는 것 때문에 누가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금을 주지 않아요. 출근하는 것은 내가 노동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게 그림자 노동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내가 누가 임금을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내가 거기에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때로는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느라고 그거 찾느라고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이거 누가 그걸 보상해 주지 않거든요. 너 그만큼 일했으니까 얼마 받아.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게 이게 그림자 노동입니다. 또 메일을 열을 때 보면은요. 메일을 열 때 저도 메일을 열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메일들이 많이 나와요. 스팸 메일 처리한 거. 그 지우느라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잘못 온 메일들을 스팸 메일들을 다 지우는 것 때문에 힘이 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 노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크레이그 램버트라는 사람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림자 노동의 가짓수는 늘어나며 현대인은 보수도
보람도 없는 온갖 자비를 자비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창조적인 사유를 할 겨를이 없어지고 있다. 그림자 노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앗아가지만 사람들이 그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에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게 누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건 보람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림자 노동이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그림자 노동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그것 때문에 드는 에너지들이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드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안 쓰면 바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쓰는 에너지는 또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그림자 노동은 점점 이제 발전할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사와 육아를 그림자 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기자의 칼럼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가사와 육아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것은 그림자 노동이더라고요. 대가도 없는 그 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림자 노동입니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림자 노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면 내가 애를 안 낳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더 창조적인데 내가 회사에서 가서 일하는 거 중요한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바로 그건데 이제는 그림자 노동의 범위에 우리는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애기 안 낳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애들이 줄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장 창조적인 일이고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그림자 노동의 범주에 집어넣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대가 계속 저는 얘기합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적자 생존의 원리로 가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1등을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귀찮게 되는 것이 자녀들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삶의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시죠.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그 갓난 아이를 기르는데 막 설사를 하고 막 좀 이제 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설사가 그치고 그러면서 정말 소위 말해서 황금색 변을 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냄새 맡고 있었대요. 그런데 응? 어떤 분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그게 먹고 싶더래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 자기 아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세뇌되어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돈도 못 받고서 일한다고 하고 아니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창조적인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세상의 원리에 세뇌되는지도 모른 채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신문기사가 다 뭔지 아세요? 다 비교해요. 누가 연봉이 얼마고 어느 직종이 연봉이 얼마고 다 이런 거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뭐예요? 아휴 난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셨죠. 그 직장에서 연봉이 작다고요? 아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내가 누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인생의 좋은 선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활력이 생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기죠. 얼굴이 펴지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은 얼굴이 펴지면은 마음이 펴지고 얼굴이 딱 펴지면은요 인생은 다 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고로 우리는 자꾸 비교당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지지를 못했던 저 친구가 나보다 연봉이 더 높은 것 같고 늘 우울하죠. 힘들죠. 피곤하죠. 그건 세상이 주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사건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의 것들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근데 나머지의 것을 따라가다가 인상 써진 대로 분노한 채로 불평함에 엄명함에 짜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그 사소한 것에 구석구석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회개의 인생 작은 것에 사소한 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자,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의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가 이제 있어야 돼요. 가치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구석구석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모든 것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